안녕하세요, 초세입니다. 요즘 태블릿이며 노트북 한 대씩은 필수인 요 가방 안에 쏙쏙 넣고 다니게 되는데요. 하지만 무거워. 그래서 오늘 이 노트북, 바로 레노버 요가 C740-14IML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했나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제품 구성으로는 메인 본체, 사용설명서, 충전 어댑터 구성을 보이고 있네요. 더욱 심플해진 디자인의 컬러, 그리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올메탈 재질은 외부의 충격에도 든든한 반격 줄것 같은 35.5cm, 14인치, 1920, 1080 FHD 어느 각도에서도 선명한 화질의 IPS 광시야각에 3.5mm의 초슬림 베젤 디스플레이는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즐거움을 보여주네요. 거기에 풀터치까지 되는, 아 이거 태블릿 같잖아. 그래서 레노버 요가는 360도 회전이 되는 변신 태블릿, 노트북으로도 그 쓰임은 무궁무진함을 보여준다 하겠는데요. 인강, 동영상을 시청할 때도 드라마 시청에도 자유로운 자세, 형태 모드로 즐길 수 있다 하겠습니다. 외부 포트를 보고 갈까요? 좌측부터 충전 겸 USB 타입C, 작동 상태를 알 수 있는 LED, USB 타입C, 헤드폰 마이크 콤보잭이 자리를 하고 있고, 우측으로는 전원 USB 3.0이 자리를 하고 있고, 하단으로는 발열 송풍과 깔끔함이 자리를 하고 있네요. 인텔 10세대 커멜레이크 i7-10510U CPU 탑재와 16GB 램, M.2 NVMe 512GB 저장 공간을 가진, 거기에 인텔 UHD 그래픽까지 갖춘 레노버 요가 C740-14IML의 노트북의 성능도 만나보고 가야겠죠. 벤치마크 툴로 만나본 점수는 가벼워진 무게만큼이나 시원함을 보여주네요. 요 레노버 요가 C740-14IML의 노트북에는 터치도 터치지만 펜으로 즐기는 즐거움도 레노버 요가만의 장점이다 하겠는데, 다양한 명령도 선택도 쭉 긁어 하지만 펜은 옵션입니다. 300니트 밝기의 밝은 환경에서도 비교적 선명한 화면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넷플릭스 드라마 약 1시간 시청 후 배터리 잔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풀 충전 95% 시작으로 화면 밝기는 가장 밝게 와이파이 연결로 시청을 하였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쓰다가 이런 형태로도, 이런 형태로도, 이런 형태로도 자유로운 화면 모드의 사용도 그만큼 자유로움을 주는, 이게 바로 레노버 요가 C740-14IML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짠!